우리는 말하면 그냥 생각나고 입에서 나오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면 나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사실은 생각해야 되고 말은 그냥 하면 안 되고 말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100년 넘게 폐강되지 않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 수업의 제목이 말하기 수업입니다.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롭게 하소서를 5년 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디오, TV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저는 방송인이 아니죠. 처음부터 방송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 가운데 발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 카메라가 한 10대 쭉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카메라가 나를 잡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되고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주어지니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느냐? KBS, MBC, SBS 이런 여러 방송을 보면서 주로 그 당시에 제가 아침마당을 보면서 그 MC들이 하는 진행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메모도 하고 아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냥 개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화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저런 게 다른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도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방송에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들어줄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 복음을 말로 전하기 위해서 태도, 기술, 이런 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큰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영혼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어떤 태도와 기술이 필요할까? 전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돼. 그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33년 사셨고 30살까지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살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인, 공식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되신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 모두가 주목하는 슈퍼스타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대스타는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이 급격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바로 전에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그리고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대세였고 슈퍼스타였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의도치 않게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견제를 받아요. 또 하나, 감시의 대상이 돼요.
유명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유명하면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선 세례 요한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 그래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의 인기를 능가하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든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세례 요한과 경쟁도 하게 되고 유명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뭘 하느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 내가 유명해지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사역하는 게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한 게 뭐냐? 갈릴리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되돌아가자. 그 말은 초심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나를 유명한 그런 스타로 만드는 이 군중들에 있지 말고 차라리 갈릴리로 처음처럼 되돌아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여의도, 뭐 이 서울 버리고 그냥 내가 태어난 고향, 산골 마을, 시골로 들어가자. 그리고 제자들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3일 걸립니다. 두 번째 코스는 요단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베레아 쪽으로 가서 가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3일 걸리는 사마리아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일주일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빠른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일주일이 걸려도 먼 길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딪히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당시에서 7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순수 혈통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그들과 지내다 보니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다문화, 다민족, 혼혈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인종하고 결혼을 하고 타인종의 피가 섞이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닌데 자기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멸시하는 유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건널 수 없는 완전한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서 일주일을 돌아가도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 뻔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논란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논란이 있음을 알고도 사마리아를 선택하신 걸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하되 인간이 갖는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 또는 나와 이런 관계가 있고 과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내가 빚을 졌고 우린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설사 용서받지 못할 과거가 있을지라도 원치 않는 어떤 선천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든지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혈통을 버리고 순수한 우리 민족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조건이 훼손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는 내가 좋아서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아니 거부감이 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 모은다. 그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나는 힘들어도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처럼 넓은 가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무척 덥지요. 난 12시가 됐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내뿜는 그 햇빛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자, 점심도 좀 먹고 가자. 그래서 어디서 쉴까 하다가 때마침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에서 점심도 먹고 쉬어가기로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좀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앉혀놓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혼자서 우물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며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이 더운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눈치를 살피며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계속 경계하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굳이 모두가 다 쉬는 이 시간에 이 더운 시간에 우물에 왔을까? 그리고 우물가에 와서도 왜 사람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계속 훑어보고 있을까? 잘은 몰라도 이 여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기까지는 이 여인에게 사연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제가 목마른데 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물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운물이 있으면 오아시스 같은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올때 거기 무슨 뭐 우리로 말하면 물 떠먹는 무슨 바가지 이런 게 없어요. 각각 집에서 물 떠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을 마시려면 그런 바가지 같은 게 필요한데 때마침 물을 뚫어온 여인이 있으니까 사실 바가지 빌려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좀 마실 수 있냐고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뒤로 움찔하며 예수님께 톡 쏘아붙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 그동안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갖는 정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처, 그래서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 여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지요.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지요. 아마 내가 누군 줄 알면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제발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이 제안을 하죠. 그때 이 여인이 자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그 예수님께 얼른 물을 한 바가지 떠주면서 됐으니까 빨리 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 이 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이건 구원의 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시는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말하는 물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인이 주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죄의 씻음을 주는 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은 풀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이 예수님이 주는 복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일 부자예요. 운물이 있으면 가축을 먹일 수 있고 운물이 있다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운물이 있다는 건그 지역이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운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런 운물이 있으면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이 요한복음은 참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은 문학적 기법이 대단히 연출 기법이 뛰어난 책이에요. 이 저자가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쭉 전개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요한복음을 꾸미죠, 저자가. 우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야곱의 우물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대라고 하면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느라고 퇴장하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낮이기 때문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 단 둘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무대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사라져요. 무대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 단 둘이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그 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하느냐? 군중 속에 파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이의 이 진지한 만남, 누가 중간에 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가지 않고 나와 주님과 단 둘이 대면하는 이 진지한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과거에는요 나와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 나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고 누구를 통해 예배하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때가 되면 주님과 단 둘이 이 여인과 주님이 마주한 것처럼 그렇게 단 둘이 대면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주님께 질문과 대답을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감춰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어떤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예수님과 자신과의 단 둘이의 진지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배우자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단 둘이 씨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둘만의 진지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현대인들이 인내 장막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 많은 중간의 것들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선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마음의 장벽과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요. 우리를 회복하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복음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마음의 장벽 때문에 기독교, 교회, 예수쟁이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그 마음의 장벽과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밀어내듯이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현대인들과 2000년 전에 이 여인과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게 되더라고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장벽을 치고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인위적으로 여러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막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한없이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음의 물, 구원의 물을 주겠다는데 이 여인은 단순히 육적인 세상적인 물을 추구해요. 엉뚱하고 계속 예수님의 이 초대를 거부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남자와 살다가 지금 다섯 남자와 이혼하고 여섯 번째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저 남자하고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 여인을 그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이렇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그 여인의 모습만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고 나와 다른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달랐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여인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비결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수 없는 대상들에게 공통적인 기술이 뭐냐? 상대를 누구든지 간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었던, 그가 유대인이었던, 그가 고위관리였던, 그가 어린아이였던, 그가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이었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와 기술은 뭐냐?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하는 두려움. 그게 현대인들이 전도하는 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나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 계속 거절하거나 불친절할 때 그걸 인내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끄집어내시죠. 아무리 대화해도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다섯 남자하고 이혼하고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 여인은 그만큼 사랑에 목말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제대로 한 남자 만나 사랑을 받았으면 한 남자로 만족했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사랑에 목마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남자가 아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 됐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남자를 계속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자라고, 지금 사는 남자도 언제 버릴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음물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 내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들면 다 발끈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우리도 그렇잖아. 다른 건 다 사람이 좋다가도 그걸 건들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파야 돼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야 돼요. 아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불편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야, 좋은 설교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때로는 교인들이 아프게 들려와야 된다. 듣고 싶지 않지만. 이 여인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제일 아픈 곳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 듣다가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것 같다. 제일 아픈 부분이 말씀으로 나를 터치한다.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한테 좋아하는 인스턴트의 말씀, 내가 귀에 즐거운 그런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해. 제가 그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그냥 뭐 표현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근데 그게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프진 않게 해요. 좋게만 하는 거예요. 웃기고 행복하게. 그게 전부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씀이 자기를 쿡 찌를 때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범했지만 말씀으로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다룰 때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전도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모든 스포츠든 어느 분야든 좀 우리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호흡이 준비돼야 되고 운동도 예비 동작, 준비 동작이 있어야 그 보를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때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에 대한 준비, 어떤 질문을 받아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돼야 하고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말씀도 잘 모르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내가 전도지 나눠주고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랬다고 해서 그게 전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알파, 말도 안 되는 질문 다 할 수 있는 곳이 알파예요. 별 얘기를 다 해.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뭐 이런 얘기,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얘기, 뭐든지 궁금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다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토론하는 게 알파. DMT, Disciple Mission Training.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제자를 만드는데 전도에 필요한 말씀이 뭐고 뭘 준비해야 되고 전도 제자 만드는 거. QT, 1:1 양육, 성서 바이블, 바이블 칼리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찬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나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설명을 못해요. 성경을 내가 어딜 펼쳐놓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믿음이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준비되었어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은 전쟁이 있어야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전쟁의 때가 왔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닌 것 같더라도 언젠가 한 영혼에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한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면 지금 훈련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느 날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무대가 이렇게 조명으로 착 비춰졌을 때 내가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